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TV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아, 오늘 뭐 보십시오. 바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어벤져스 2 버전에 나왔던 피규어들을 저는 싹 다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저기 친한 사람 한 명 모셨습니다. 나오세요. 짠! 짜자잔! 자, 앉으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영길입니다. 아까 제가 이 책상 밑에 있을 때 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걸 느꼈어요? 이상훈 씨 발이 못생겼다. 그러니까요. 발레리노인 줄 알았어. 축구선수로 착각한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너무 화려한데요? 좋죠. 너무 멋있어요. 네. 남자들이 워너비. 그렇죠. 그런 방. 근데 피규어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좋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렇죠. 잘했어. 한번 시작하면 나처럼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 오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제주산 한치구입니다. 갑자기 형수님이 주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찍는데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일단은 먹으면서 뭐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마블 좋아하시잖아요. 아, 마블 좋아요. 네, DC도 좋아하시고. DC 좋아요. 네. 좀 조심히 앉아주시고. 네. 자, 일단은 영규 씨는 뭐 어떤 히어로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잠깐만. 야, 씨. 이걸 앞에 놓고 했어. 다시 해야 될까? 그냥 가. 멋있다고. 아, 이걸 주스로 앞에 놓고 했잖아. 자연스러워. 그게 유튜브야. 아, 씨. 이거 먹던 거 여기다 두고 했잖아. 그냥 이런 거죠, 뭐. 개인 방송이라는 게. 봐주는 작가도 없고 PD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전에 나 영상 찍어놓은 거 카메라 두 대 중에 한 대 안 됐잖아.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 다시 찍었어. 그래서 다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저는 일단 스파이더맨. 아, 여기 없잖아 지금. 어? 왜? 어벤져스 2에는 안 나와요. 스파이더맨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세 종류가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 앤드류 가필드가 한 거 있었고, 토비 맥과이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톰 홀랜드까지. 네. 근데 저는 마지막 거가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홈커밍. 어떤 걸 제일 재밌게 보고 어떤 걸 제일 워스트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파이더맨 3가 제일 재밌었어요. 블랙 스파이더맨 나오고. 아, 그 베놈. 네. 잠깐 베놈 같은 거 나오고. 네. 친구가. 그렇죠. 2대 그린고블린이 도와주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 샌드맨 나오고. 근데 그거를 제가 3D로 봐서 더 재밌게 봤을지도 몰라요. 어땠어요? 누구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2에서.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아니요. 그냥 스파이더맨 2. 네. 그냥 스파이더맨 2에서 그 옥토퍼스? 네. 싸울 때 지하철 구하려고 착착착착착 해서 자기 몸 끊어질 것 같은 걸 버티고 가면 벗겨졌는데 사람들이 가면을 씌워주면서 나 거기서 약간 눈물 났어. 아, 너가 눈물 흘렸어? 거기서? 히어로가 근데 감동적이더라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전해지고 스파이더맨의 마음이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 홈커밍을 제일 약하다고 보는 게 네. 적이 너무 약했어요. 벌처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네 그 전파사 아저씨거든요. 어떤 기계 좀 말릴 줄 알고. 맞아, 맞아. 공업사 이런 거 하는 아저씨인데 공대까지는 안 나왔어. 공대까지 안 나왔어. 네. 그래서 좀 약했어요. 원래 배트맨 시리즈도 다크나이트가 제일 핫한 거는 히스레저의 조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이 있어야 이게 빛이 나. 맞아, 맞아.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어지지. 아, 또 은근히 생각보다 뭐 많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그 힘의 균형이 좀 중요한데 토니 스타크한테 빌빌 기는 모습. 나 오늘 어벤져스 2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스파이더맨 얘기가 한참 했네. 아, 진짜. 저는 이 어벤져스 얘기하자면은 네. 요 지금 워머신 짠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왜 짠해? 다리를 못 쓰게 됐잖아. 아이언맨 1에서 네. 다른 사람이 이걸 했어요. 네, 원래 다른 배우가 했죠. 모두 중령을. 맞아요. 네. 그 사람이 몸값을 2에서 세게 불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세게 불러? 너 나가. 그래서 이 형이 됐고. 돈치들이 됐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불렀어. 그거 생각하면 좀 아까워요. 저기 예? 얘 여기 헐크 저기 배너 박사도 원래 에드워드 노튼이었어요. 아, 진짜요? 인크레더블 헐크는. 근데 네, 맞아요. 거기도 뭐가 좀 셌나봐. 그래서 브루스 배너 박사를 마크 로팔로가 한 거예요. 아, 또 여기 또 로키가 아니라 토르가 보이는데 네. 전 토르 원투는 좀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근데 라그나로크에서 아
재밌었어요. 완전 반했죠. 딱 각성했을 때 네가 망치의 신이냐, 넌 천국의 신이냐. 오딘이 또 머리 깎았을 때가 훨씬 멋있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제 토르 이제 머리 긴 버전을 사놨는데 이거 깎은 버전 나와서 깎은 버전 또 예약했잖아요. 또 샀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웬만하면 하나씩만 사려고. 배역 바뀌면 또 사야 돼. 또 사야 돼. 영화 나올 때마다. 근데 얘가 너무 좋아. 얘는 이제 한 번 끝나서 얘는 이제 죽어가지고 퀵실버는 이거만 있으면 돼. 얘네들은 계속 바뀌어요. 아무튼 어벤져스 1, 2 뭐 어떻게 봤어요? 어벤져스 1은 제가 흥분의 도가니였죠. 아 진짜 그때 나왔던 6명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요셋 그다음에 요 둘 토르까지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두 마리를 해놓은 이유는 어벤져스 2에 마크 43이 처음에 나와서 요 마크 44를 타고 싸우다가 토르가 체율이 없을 때는 마크 45로 비기를 뛰어낼 때 손목 이거 센서로 있는 거? 아니 그거는 어벤져스 1 마크 7이에요. 요거 이제 마크 어벤져스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 것만 모아놔서 핵미사일 들고 날아가는 거? 그쵸 그게 세븐인가요? 마크 7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7은. 왜냐면은 지금껏 다 다이캐스트고 그게 플라스틱 버전밖에 아직 없어요. 저는 다이캐스트만 먹거든요. 핫토이는 다이캐스트가 뭐예요? 금속 이거 철로 된 거 무겁잖아. 아 한번 이거 워머신 한번 떨어졌던 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게가 네, 무게가 좀 무게가 묵직하네.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근데 일단 이게 블랙이 또 네 스칼렛 요한슨 누님. 스칼렛 요한슨이 저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로? 84. 아 부럽더라고. 오. 이 친구는 우리 딱 동갑이거든. 얘는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됐고. 그렇지. 난 여기서 유튜버고. 유튜버가 돼서 세계적인 어? 유튜브가 세계적인 채널인데. 아니 근데 이 채널이 세계적이지 않잖아. 도와줘요 그래서. 어벤져스 그럼 2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한국에 나온 게 좀 반갑더라고. 블랙 위도우가 오토바이 타는 네. 뒤태. 근데 그 사실 알아요? 블랙 위도우가 한국에 안 왔었대. 어? 한국에 안 왔는데 그래픽이 CG랑 그 대역 이런 걸로 온 것처럼 되어 있는. 실제로는 크리스 에반스가 왔대요. 응?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무도 안 왔죠. 하이도 킨잭만 타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려와 싸우지 않으니까 올 필요가 없지. 블랙 위도우 머리 한번 쓰다듬어 봐도 되나? 네. 한국에서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식모예요. 식모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머리가 아니고 전해진 머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 바비니 형 같은 머리카락이 다르죠. 그렇죠? 정수진에서 나와요? 조금 다르죠. 나타도 나는 거 울트론 여기가 지금 또 킹아츠 보정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때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울트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얘도 이제 9분의 1 사이즈여서 좀 작죠? 여기보다는 네. 비율은 이렇게가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울트론 하고 있어요. 어때요? 잘 만들었죠. 보면은 가끔 따겠다는 근데 그러니까 영화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에 끝났잖아. 네. 사실은 끝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이게 전송을 해서 딴 데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그거잖아. 아니 전송을 그래서 비전이 가서 얘 머리를 잡고 그 네트워크를 한번 깨트려요. 여러분 영화 스포 있습니다. 예, 뒤늦게 말했네요. 호크아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제네미 데나 형님 나이도 많으신데 열심히 싸우시거든요. 이번에 인피니티 워에 포스터에 안 나왔어요. 그런 거 아, 말이 많아요. 이 형이 근데 그전에는 네. 어떤 영웅끼리 싸우거나 적이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거든요. 네. 타노스랑 만약에 이 형이 싸우면 이 형 100% 죽거든. 스쳐도 주죠. 여기 두 명은 인간이거든. 여기 스쳐도 죽어. 그래서 죽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둘은 안 붙는 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 아무튼 우리 이제 최강의 그런 히어로들이 모여서 타노스와 대적을 한다. 뭐 블랙 오더들과 대적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것 때문에 다들 인피니티 워에 너무나 열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멤버들 중에 가장 좀 그래도 매력 있는 캐릭터는 누구라고 생각해? 스파이더맨 빼고 여기 멤버들 중에서. 헐크죠. 닮았어. 오늘 옷도 색깔을 헐크 옷으로 입고 왔어. 헐크 색깔로. 요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품은 요 색깔인데 가품은 요 색깔이에요.
약간 찐녹색이야. 약간의 가품 헐크 옷 색깔로 입었는데. 또 어벤져스 원에서 그 대사가 뭔데? 그 치타우리의 엉설금 물고기가 쓰는 거.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죠. 제가 언제 화나는지 궁금하다죠?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그렇죠. 항상 와다다다다해서 그거 한 방에 빵. 애들 얘가 척추가 다 나가지고 옆에서 다닥닥닥하면서 똑똑똑똑똑 꺾여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남자의 싸움이거든. 완판치. 아, 완판치. 어떤 장비나 어떤 전술 없이 그냥. 맞았어. 비슷해. 그냥 완판지. 네. 어벤져스에서 제일 명장면을 뽑는 게 어느 거야? 제일 좋아하는 거. 호크아이가 이 스칼렛 위치를 스칼렛 위치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호크아이가 얘기하죠. 나는 나갈 거야. 하지만 너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너도 어벤져스야. 하고 나가면서 이걸 한 바퀴 돌면서 화살 근데 이만큼 뭉태해져가지고 다 하는데 이제 호크아이가 싸우다가 얘가 지금 당할 뻔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스칼리치가 나와서 애들을 각성시켜. 예. 그런 식으로 원해서 사실은 좀 악당으로 바뀌는 역할을 했었잖아. 네. 그래서 좀 투에서 좀 역할을 더 많이 롤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랑 술 먹으면서 형. 아, 그렇게 어벤져스라고 해서 했는데. 나도 화살 못 봐서 끝나잖아. 또 화살 다 떨어져서 그냥 뛰어 내리고. 알았어요. 이거 소주 치고 양주 주세요. 양주 한 병을 다 비워서 감독이 좋아! 울트론한테 가자! 그래. 마지막에 또 원래는 얘가 죽을 뻔했는데 대신 또 얘가 죽잖아. 비운 놈이 얘가. 얘는 일반인이고 어떻게 보면. 네. 눈 좋은 일반인이고. 하지할소는 약간 이제 우리 뭐 네. 양궁 금메달리스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는 초능력자인데.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영화의 그런 전개상 뭔가 또 다들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따지고 보면 좀 어색한 거는 네. 그 지하철이 탈선해서 네. 그때 그 성인 어른들을 네. 안고 뛰면서 안전하고 옮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애는 안고 뛰어서 될 거를 밀어내고 내가 총을 맞는다고 아니 어른들도 들고 막 뛰고 이 세트거리들 울트론도 속도가 빠르니까 빡 박아오시고 막 부서진단 말이야? 근데 어린애는 굳이 이게 애를 밀치고 비운의 주인공처럼 아 밀치지 않았고 호크아이가 그 애를 감싸고 거기를 확실히 가요. 네 그렇게 가요. 아 거. 맞아 그런 거 같다. 근데 왜냐면 둘은 못 앉는 거지. 하나씩이면 옮기고 옮길 수 있는데 둘이 안고 있으니까 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또 대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마블 영화의 그런 전망, 뭐 발전 방향, 어떤 히어로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초반에 슈퍼맨과 배트맨에 비해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은 인지도가 아예 없었어요. 아 없었죠. 근데 이 없었지. 마블은 이 영화로 인해서 그 인지도를 거의 동등하게 만들어낸 배트맨과 슈퍼맨만큼의 인지도를 쌓아 올린 초반에 보면 뭐 아이언맨 1은 조금 그래도 좀 잘 됐지만 뭐 퍼스트 어벤져, 뭐 토르 1, 전능의 신,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 이런 것들은 100만이 다 안 됐어요. 해외에 되게 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근데 쌓이면서 지금은 기본 마지막 최근에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 단독 영화는 550만이 들었어요. 누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처음에 알았겠어요. 그치? 이게 쌓이면서 마블이 점점 인지도도 많이 넓혀가고 지금은 뭐 가히 지금 영화계의 가장 큰 손이지 않나. 근데 아이언맨 1이 시작이었는데 아이언맨한테 다 감사해야 돼요. 로다주가 다 만들었어요 얘네들을. 그, 또 그, 거기 비서로 나오는 그 남자 그 사람 감독이잖아. 해피 오건 반대했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 그 감독 로다주를 쓰는 거로 로다주를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톰 크루즈 이런 애들이 물망에 올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 감독이 밀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 로다주 해야 된다. 내가 만들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설적인 근데 마블이 디즈니한테 팔려가지 않았나요? 팔렸죠. 이거 인수가 됐죠. 나중에 그러면 월이랑 아이언맨이랑 또 싸우고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랑 막 같이 피신을 막 디즈니 성으로 하고 막. 왜냐면 만화는 머니거든. 만화는 안 죽어요. 그렇지. 도널드도 이런 애들 은근 세. 통과지를 봐봐. 아 몸이 절단나도 살거든. 그렇지. 거기 나오는 불도 얘보다 더 셀걸? 또 와요.
네. 지금 집에 좀 잘 놀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로까지 말고. 아니. 어? 아 선물로 뭐 하나. 만약 여기서 진짜 하나 내가 하나 준다고 하면 뭐 갖고 가고 싶어요? 여기서 딱. 여기서 나 하나 내가 하나. 없어요. 어? 가질라면 다 갖고 싶어. 아니 이거 하나만 따로 있는 건 별로야. 그렇지. 이게 모여 있는 게 좀 보기가 좋네. 얘 왜냐면 이 인형도 성공할 것 같아. 아, 외롭지. 자기만 내가 어려워. 그렇지. 나도 처음에 하나를 사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안 살 때는 아예 안 샀잖아요. 하나 사니까 이렇게까지 사게 된 거예요. 맞아. 지금 몇 년 사이에 아 너무 단순하고 있어가지고 미치겠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아기가 이거를 떨어뜨려서 망가뜨렸다. 아 상상도 하기 좋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이 실제 애기한테는 뭐 뭐라고 못하죠. 뭐라 할 것 같은데? 아우 갑자기 굉장히 내 자아가 이거 안에서 막 싸우는데 아 뭐라 뭘 고민하고 있어. 몰라 아, 싸우게 돼. 근데 지금 현재 근데 아직 애기가 괜찮아. 아직 애기가 없어서 그렇지. 애기 생기면 당연히 애기가 우선이겠죠. 근데 그래. 현재 애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얘네들이 또 이런 이제 내 레고들 내 이런 피규어들이 뭐 지금은 조금 고맙죠. 네. 진짜 하나를 준다 그래도 네. 갖고 가기에는 뭐예요. 이게 진짜 모였을 때 이 그림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요거 때문에 제가 막 올해 DC 피규어도 해야 되고 에고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의 빅픽처는 이걸 또 스페셜 게스트 우리 영기 씨까지 모셔서 마블 얘기, 영화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훈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인사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상훈 TV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훈 TV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